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정신건강에 좋은 것들 25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사랑에 빠지는 것. 두 번째, 얼굴이 아플 정도로 크게 웃기. 세 번째, 편지를 받는 일. 네 번째, 따뜻한 샤워. 다섯 번째,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일. 여섯 번째, 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있기. 일곱 번째,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기. 여덟 번째, 초콜릿. 아홉 번째, 멀리서 온 전화. 열 번째, 거품 목욕. 열한 번째, 낄낄대며 웃기. 열두 번째, 즐거운 대화. 열세 번째, 바다 보러 가기. 열네 번째, 좋은 꿈. 열다섯 번째, 오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열여섯 번째, 걱정해주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 열일곱 번째,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열여덟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일. 열아홉 번째, 일출 보기. 스무 번째, 스스로에게 웃기. 스물한 번째, 한밤중에 몇 시간씩 하는 통화. 스물두 번째,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웃기. 스물세 번째, 내가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스물네 번째, 친구. 스물다섯 번째, 일어나 보니 아직 몇 시간 더 잘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정신건강에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사소하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 실천을 해봐야겠어요. 오늘은 정신건강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